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그냥 그림 없는 영상으로 찾아왔네요. 오늘 즐거운 소식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릴 겸 겸사 해서 찾아왔는데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.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게 기회를 조금 더 열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공간을 좀 열었어요. 그래서 행사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방을 좀 이제 오픈을 좀 하고요. 하루에 최대 2인 정도까지 이제 공방에 무료로 손님들이 좀 오실 수 있게 미리 사전 예약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, 왜냐면 그냥 무제한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손님을 받기에는 저희 공간 자체가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제주도 안에서는 그나마 좀 큰 공간이지만 층수를 두 개 쓰고 있고 이제 한 층당 평수가 30평이 넘기 때문에 절대 작은 공간은 아니지만 손님이 한 번에 20명, 30명이 몰리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회원님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2명 정도씩 우리가 사전으로 선착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.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7월 말까지 넘어가긴 할 건데요. 저희가 아무래도 손해가 많은 행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하미술공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기간이 생겼다. 그래서 행사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고요.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. 자세한 신청은 저희 인스타그램 이하미술공방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. 지금 제 등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그림들 있죠? 이 그림들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림 파는 게 왜 좋은 소식이죠? 너네들 그냥 너네들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그림에 대한 가격들을 보시면 그림이 정말 저렴해요. 3만원, 5만원, 만원, 2만원, 가장 비싼 게 지금 10만원. 여기 있는 저 밑에 하늘 그림 보이시나요? 저 정도 사이즈, 이거 진짜 커요. 이게 사람 한 명이 눕자 그러면 누울 수도 있지만 요 그림도 10만원, 그리고 뭐 이쪽에 보이는 제가 전시했었던 그림들도 10만원. 자, 그래서 왜 그림을 파는가, 또 왜 그림을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가, 우리가 인기가 없어서 아니면 그림을 팔 수 있는 뭔가 다른 플랫이 없어서 뭔가 재능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. 저희가 그림을 파는 이유는 일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. 회원님들에게 조금 더 경험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회원님들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그림들을 직접 여기서 판매하고 세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전부 다 회원님들께 돌려드릴 겁니다. 근데 지금 당장 회원님들한테 그림 팔 거니까 그림 가져오세요 라고 할 수가 없으니 선생님들의 그림, 거의 다 제 그림이에요. 제 그림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일단 이 금액대에 한번 팔아보자. 그래서 판매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제 더 그림을 배우지 않고 그냥 그림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시 나갔던 정말 소중한 제 그림이지만 아까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.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이하미술 공방은 그림을 그리는 곳만이 아니라 그림을 살 수도 있는 공간이야 라는 걸 우리가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제 그림을 정말 재료비도 안 나오는 수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 그림이 빠지면 그 자리에 회원님들 그림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자리를 할 거고요. 그러면 판매된 모든 그림은 모든 수익은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겠죠.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그리고 저희 공방 이사하기 전에는 공방에서도 그림을 팔았어요. 그래서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이제 회원비를 계속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히려 돈을 더 받으시면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근데 이 금전적인 걸 다 떠나서 내가 작업한 내 그림이 팔렸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뭔가 그런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꼭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를 가게 안에 마련해 놨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림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하미술 공방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조만간 온라인이나 뭔가 이제 저희들의 그림 뭐 이런 것들은 뭐 엽서 아니면 뭐 마플 이런 식으로 좀 등록을 좀 해놓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희 공부하는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는
저희 공간을 아직 이용해보지 못한, 그리고 이제 아직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긴 어떤 곳일까 뭔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, 이게 요일별로 선착순 두 분만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.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이하 미술공방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. 두 번째로는요, 회원님들의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회원님들에게 모든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점.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전시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림을 판매까지도 여기서 도와드릴 수 있게 회원님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좋은 경험을 남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림 판매는요,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 당장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요. 그림을 좀 인터넷으로 좀 팔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저희 인력적인 문제로 도저히 택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구매해 주셔야 된다는 점까지만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바로 다음 영상은 그림 강의 영상이나 그림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. 안녕!